안녕하세요. 엔틱을 사모한 남자 엔틱캐슬입니다. 오늘은 새롭게 들어온 로얄 비엔나 세트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우리 엔틱 마니아 분들은 유럽 최초의 도자기 회사라고 하면 마이슨을 떠올립니다. 그렇다면 유럽 내 두 번째 도자기 회사이자 오스트리아 왕실에 납품하던 도자기 회사가 바로 이 로얄 비엔나입니다. 케이스부터 세월의 흔적을 찾아올 수가 있죠. 정말 상태가 좋은 로얄 비엔나 컵앤소서인데요. 모든 그림이 아시다시피 모두 과거 장인들이 하나하나 그려낸 핸드페인팅입니다. 금장 문양들과 그 주위로 보여지는 에나멜 주얼까지 정말 아름다운 컵자입니다. 일단 한번 천천히 아름다운 로얄 비엔나의 핸드페인팅을 감상하시고 제가 이후에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을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항상 핸드페인팅이라고 말하지만 당시의 장인들이 너무나 정교한 탓에 종종 이게 정말 손으로 그린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. 마침 같은 그림의 컵과 소스의 핸드페인팅이 있어 한번 번갈아가며 보겠습니다. 아무리 봐도 정말 똑같아 보이긴 합니다. 하지만 둘을 정지해놓고 동시에 본다면 곳곳의 디테일적인 부분의 마무리 혹은 각도나 색채가 조금씩 다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정지해놓고 보아도 사실 직접 눈으로 비교해보시면 우와 정말 조금씩 다르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. 당시에도 근사한 집한채 값을 자랑하던 이러한 로얄 비엔나의 컵잔 세트들은 단지 오래된 컵잔이 아닌 누구나 갖고 싶어하며 소장가의 안목을 느낄 수 있는 소장품이기도 했습니다.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상태가 좋다는 건 역시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소장하던 모두가 아끼고 소중히 다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. 지금까지 엔틱을 소개해주는 남자 엔틱캐슬이었습니다. 더욱 다양한 엔틱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